아, 오랜만에 파리를 갑니다. 머리도 검은색으로 바꿨고요. 머리 기장도 조금 짧게 잘랐습니다. 파리가 딱 좋아하는 거 머리죠? 가서 그냥 멋지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푹 자고 있습니다. 바이바이. 프랑스에 가요. 와, 진짜 너무 예쁘다. 여기 저희가 피자집을 찾았어요. 네, 피자가 왔습니다. 짜잔. 맛있겠죠? 잘 먹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겠다. 딱 봐도 맛있어요. 와, 진짜 너무 맛있네. 잘 먹고 계십니다. 샤워를 다 했고요. 여기 이런 게 있다? 뭐하지? 요즘 다시 수채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투어 다니면 항상 보는 화구들. 이거 케이스 산 지도 벌써 3년이 됐대요. 됐대요가 아니라 됐어요. 제가 벌써 그림 그린 지 꽤 됐다는 말이겠죠. 근데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가지고. 저는 이제 말을 많이 안 할 거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할게요. 수련의 시간입니다. 더블 에스프레소. 맛있어 보인다. 뭐야? 바게트를 먹고 있어요. 너 맛있게 생겼어. 근데 비가 많이 안 오면 가는 게 또 나쁘죠. 더블 에스프레소. 지금 현진이 굉장히 정신없네.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 1년만에 선크림 발라는데 선크림 바르는 의미가 없어졌네. 발라는 약간 습관도 만들어야 돼. 나도 습관 만들려고 선크림 사놓은 것만 8개 있는데 맨날 바뀌어. 나 선크림 바르면 얼굴이 찝찝해. 아니 나는 선크림 바르면 건조해져. 건조해진다고? 조금. 나는 오일리해져. 나님만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. 오케이. 맛있네? 치즈 진짜 맛있다. 그죠? 어? 그때 생각나네. 왜 그거잖아. 여기서 줄 쓰고. 오늘 줄이 많이 없다. 아, where do we get the ticket? C2. C2. 아, 오케이. C2로 가야 돼. 여러분들. 연복이가 이런 스토리인데 제가 또 현진이가 워낙 그림도 왜 빈스 벵걸 그 쇼핑하러 가는데 또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아 당연히 아들한테도 아 아들아 카드 쓰라 아들아 카드 써라 이런 그래서 아, 오케이 1분 뒤 어 야 용모아 혹시 카드 다 넣었지? 어 아니 이미 줬던 것 같은데 하고 나서
찾아보니까 또 없더라고. 영어 공부에 대해서 제 신용카드 빌려주려고요. 그냥 천만 원 쏘라 그냥. 아야. 그래도 다행히 결제를 할 수 있어가지고. 다행이야, 다행이야, 진짜. 예. Yeah. 예. Yeah. 여러분 오늘 사진 잔뜩 찍고 왔습니다. 현진이 사진 진짜 잘 나온 사진 있는데 그것도 잘 나와. 이게 안 보이지? 나중에 올릴게요. 구호의 그림에서 여린 부분을 처음 봤어요. 와우. 맞아, 그거 진짜 되게 원색 많이 쓰고 색채 뚜렷하게 쓰는 화가인 줄 알았는데 오늘 고흐에 정말 모르는 부분까지 다 봤고 그리고 습작들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오, 좋다. 살짝 눈만 나오게? 응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저희는 어제 쇼핑 조금 하고 그다음에 그 개선문 앞에 가서 사진 조금 찍다 왔습니다. 자는 자리 누가 왜 때렸어요? 왜 아프지? 아 왜 멍들었지? 누구니? 당신은 뭐 했어요? 찬현이랑 잠깐 나가서 데이트했어? 살짝 뭐 파리에 좀 향기를 좀 느끼고 파스타 먹으러 갔어요. 파스타 그리고 버거. 버거 먹었어요. 봉주. 멀시. 이은이 방에 들어가서 괴롭히다 나왔어요. 그 여기 오기 전엔 동생들이 제 방에 와서 저를 괴롭히다 나갔어요. 누가? 맞잖아, 내 방 왔잖아. 난 형을 괴롭히지 않았어. 아니? 난 형 침대 한 번도 안 누웠어. 너희들과 함께 있는 시간 난 너무 심장이 빨리 뛰어서 괴로웠다고. 난 형 심장을 없애버릴 만큼 없애버리고 싶어서 괴로웠어. 아, 내 심장을? 잘 때 누가 때렸냐고. 왜 이렇게 됐냐고. 나 평소에 재직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. 아 진짜 알았어. 내 파리 오자마자 또 파리 사람들 심장을 훔쳐가지고 나란 남자. 여기 조명이 되게 이쁘네. 그런... 마치 우리 현진이 눈 같아. 아 좁아요 형. 아, 진짜 좁은 게 진짜. 그 이건 이거만 편집하고. 그렇게 편집해달라고 하고 나서 그렇게 어? 내가 안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데. 아이고 닦아줘. 아이고 아 우리 스테이 우리 스테이 닦아줄게. 미시 쏘리? 미시 미시 랭첸 미시 미시 땡큐 한? 한 예 신메뉴 볼 생각에 설레시죠?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약간 강제로 시켜주길 원했어요. 근데 내가 직접 먼저 얘기를 꺼냈어야 됐어. 너무 하고 싶은데. 뭐가요? 아 가라구요. 아 가라구요. 아 가라구요 이거랑 아 가라구요. 아 가라구요. 아니 그걸 기억해가 안 돼. 아가라고. 나 아가예요. 아가로만이 세상 주스만하니 아가라고요. 해볼게. 아 가라고요. 아 헬스장 좀 가라고요. 아 가라고요. 해봐. 나한테 하지 마. 아 나한테 하지 말고. 아 해보라고. 해보라고 카메라고. 해봐. 아 가라고 형. 귀여운데? 그 다음에 아 가라고 해봐. 아, 뭐. 다른 매력으로. 아 가라고 형. 아 그거 말고. 아 가라고.
사냐? 아 진짜.